이 시대 최고의 가수들이 펼치는 금세기 최고의 라이브로 당신의 귀를 귀하게 모시겠어요. 열창의 순간 그리고 감동의 시간. 두시만세 명품 라이브 쇼 3040 라이브.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야죠. 무대를 장악하는 야상의 락커 인 줄만 아셨다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제3의 전성기를 맞은 예능계의 천연기념물, 대한민국 천만 탈모 인구의 로망인 건강 모발 연예인, 일명 건모 연예인 가수 박영규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주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영규 씨. 네. 선배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이렇게 또 여기 네. 선배님을 찾아주시니까. 그러게요. 네. 아니 그 목소리가 이 좀 낮이라 가지고 노래 부르기 좀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 뭐 낮을 밤처럼 살고 있습니다. 낮을 밤처럼. 그러면 네. 됐습니다. 그럼 첫 곡 바로 저희가 그래요. 부탁드려보죠. 예. 자, 노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이 I Do. I Do. 저는 I Do이고 이분은 이제 I Do. I Do. 아이고 드야. 절대 후회하지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I do 있어야지. 아... 지금 박완규 씨 노래를 들어보니까 네. 지금 피아노 연주 하나예요. 네. 그죠? 하고 박완규 씨 목소리만 가지고 이렇게 지금 노래를 지금 하셨거든요. 아... 일명, 예. 일명 이게 그 라이벌 방송인 그 이상한 두 분 있잖아요. 네. 그래요. 예, 예. 좀 컬트스러운 분들. 그게 예, 그분들이 평가하시기에는 아, 목소리가 참 썩은 목소리잖아요. 썩은 목소리라고. 이제 그 네. 사람에 따라서 예. 듣는 귀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런 분들한테는 그렇게도 들리는 거고. 그런 분들이라는 건 썩은 분. 우리한테는 그렇지 않죠. 네. 아, 나는 귀로 안 들었어요. 어디로 들었어요? 아, 저는 그냥 뭐랄까 난 솔직히 예. 지금. 전 너무 예전에 적대 봐가지고 그 96년인가 그때 한번 뵀었어요. 제가 기억이 오래전으로 납니다. 바슬러 올라요. 제가 기억이 나요. 그때 좀 마르셨을 때. 그때는 제가 50kg가 채 네. 될까 말까 아, 하던 시절. 네. 아 제가 제목까지 기억합니다. 네. 97년도에 알갱이 콘서트라고요. 네. 그때 김경식 씨가 오셔서 네. 공연장을 촬영하시고 네. 부활 시절 때. 네. 그때 참 좋게 대해주셨는데. 네. 근데 제가 승질머리가 썩은 승질 저한테 노래를 또 사사해 주셨고 네. 제 노래 또 상법을 그때 배웠어요. 아, 그, 김경식 씨가 네. 박완규 그 씨한테 그 미량 아리랑을 네네 민요를 이 락 버전으로 제가 그거 좀 배워봤었거든요. 박완규 씨한테 가르치면서 어떠셨어요, 박완규 씨? 속이 다 썩었어. 근데 민요도 네, 민요도 어떤 노래도 박완규 씨의 이 성대를 타니까 응. 달라들어요. 아, 미녀가 미녀가 아니야? 락미녀예요? 락미녀? 근데 후회해요. 왜요? 지금 노래 이 아이돌한 곡은 네. 절대 후회하지 않겠다. 이 노래는 사연이 있어요. 어떤? 근데 이게 더 궁금해. 네. 그 어떤 그거보다. 이 곡의 주인공은 12살짜리 꼬마 소녀입니다. 아 꼬마 소녀예요? 예, 지금 아직도 재활병동에 8년째 누워있고요. 아, 벌써 이제 며칠 지나면 이제 9년째가 되겠네요. 4살 때 물에 빠졌는데 일찍 구조가 못돼서 뇌에 장시간 물이 차서 1급 뇌병변을 앓고 있는 다래라는 소녀인데 네. 그 소녀가 첫 번째 주인공이 아니고 두 번째 주인공이에요. 첫 번째 주인공은 다래양의 아버지. 아버지도 또? 아버님이 네. 홀로 8년째 그 병상을 지키고 계세요. 지금 이 우리 즐거운 2시 만세. 네. 그렇죠. 많이 웃겨주셔야 돼요. 왜냐 아버님이 낮에는 산업 현장에서 힘들게 일을 하시고 예. 직장이 끝난 다음에는 쉬지 못하시고 바로 다리 옆으로 가서 이렇게 또 간호하고. 예. 그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미량아리랑 말씀드리다 이 얘기를 드린 게 네. 그때는 제가 얘기하는 게 맞는 줄 알았어요. 아 김경식 씨한테. 노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또 지나서 네. 저도 망가져보고 네. 김경식 씨도 망가져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다 지나니까 노래는 소리가 아니다. 내가 그 얘기 귀로 듣는 게 아니야. 내가 아까 그 얘기 내가 아유, 그러니까 그 저쪽 그 라이벌 프로 네. 그러니까 제, 그분들은 썩은 목소리라고 했는데 썩은 계란들 썩은 계란 그래 전 무튼 네. 선배 아니신가요? 예? 선배인가요? 방송국에 선후배가 어딨어요? 아, 예. 아, 그래요? 네. 그럼 제가 원미연 선배님한테 선배. 아, 우린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하는 거니까. 아니, 근데 저는 오늘 박완규 씨가 이렇게 장시간 오랫동안 얘기하는 거를 저는 처음 봤어요. 많이 썩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그 예. 키포인트는 이게 참 이게 노래는 많이 힘들어 보고 그러니까 예. 이게 귀로 안 듣게 되고 이 가슴으로 듣게 그럼요. 되는데 이게 먹먹해요. 뭐 예. 어떻게 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부르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네. 저도 부르면서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 아이돌한 노래는 절대 일어나지 못할 내 사랑하는 여자를 끝까지 내가 지키고 후회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인데 네. 아버지와 딸의 사랑 아닙니까?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는 것만큼 남자와 여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 그건 불가능하죠. 예. 그럼요. 불가능해요. 아. 그래서 그럼. 역시 시간이 지나봐야 사람은 사랑의 의미도 알고 노래의 의미도 아는구나. 그게 오늘의 키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수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또 경험이 많고 또 아파 볼수록 이 노래가 또 다르게 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왜 지금 나이가 들수록 하면서 원미연 선배님 계속 이분은 24세에서 정체됐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병목 현상. 네, 지금 지금 분홍색 입고 왔잖아요. 네, 막혔어요. 어디가 막혔어요 지금. 네, 좀 뚫어줘야 되는데. 근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전 박은규 씨가 목소리가 네, 좀 대부분 가수가 노래를 하다 보면 좀 이렇게 변하거든요. 소리가 몇 번. 근데 그 소리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네. 아니 뭐 말씀드렸지만 네, 더 이상 뭐 썩어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아니 예전에는 이거보다는 좀 덜 썩었어요, 그죠? 네. 네. 그때 한 뭐 26, 27 되면 그때는 뭐 그때 그 김경 씨 처음 뵀을 때는 지금 같은 목소리 전혀 없었죠. 어, 좀 고음에서 좀 맑은 목소리 이런 쫙 올려주는 러니나 뭐 이거 안 된다 잘 썩었어 썩어야 돼 역시. 네, 또 이 박완규 씨가 이게 그 머리도 좋았어요. 이. 정기회장 출신 이분이. 그래요. 그죠? 이름은 어디 가서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많이 했어요. 아유, 머리야. 이미 다 아는 사실이에요. 작년부터 한 300번 얘기한 거. 자랑할 걸 하시는군요.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자, 요즘 뭐, 나는 가수다. 네. 뭐, 위대한 탕생 3. 뭐, 여기서 뭐, 노래한다는 프로그램에는 뭐, 항상 이 박완규 씨가 있습니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런데 선배님도 계시는데, 가요계 선배님도 계시는데, 네. 노래만 하는 프로는 아니죠. 그럼요. 예. 그럼요, 그럼요. 어떻게 보면, 가수들이 좀 사회성이 좀 결여돼서, 네. 네. 잘 협동도 못하고 하는데. 예전에 그랬죠. 아,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 네. 본인이 그런 것도 아니고, 좀 그래요. 많은 가수들이. 맞아요. 가수들은 지금도 그 부분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혼자 네. 작업을 많이 하니까. 근데 노래만 하는 프로에서 가수들끼리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어요. 그런 프로그램도 적어졌어요. 예, 본인들이 노래하는 시간에만 맞춰서 이제 모든 긴장을 다 갖고 있으니까 네. 그런 걸 이 방송과 PD님들이 아시는 것 같아요. 이제 방송을 하시는구나. 예, 그래서 그냥 니네들은 사회성이 없으니까 그냥 몰아놓고 네. 얘기 좀 해. 그 만든 취지가 그거였군요. 예. 네. 이렇게 다 깨뚫고 계시니까 그래요. 이렇게 네. 시간 만들어드렸는데 박완규 씨한테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샵 8001번입니다. 긴 문자는 100원,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미니는 공짜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그 전에 저희가 준비된 게 있잖아요. 그래요.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사전 뒷조사 발표 순서. 박완규를 알려주마. 이름 완규. 1973년 서울 출생. 탄생부터 락커의 기질과 운명과 목청을 타고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숯불밴드 오한마를 결성한 이 오빠야. 그 후 각종 클럽을 오가며 꾸준히 음악 활동을 했으니 이 오빠가 마이크 한번 잡았다 하면 송탄 바닥이 들썩들썩 했다나. 어쨌다나. 그러던 어느 날 송탄 동네스타에서 전국구 스타로 발돋움할 기회가 찾아왔으니 그룹 부활의 보컬 오디션 자리에서 I'm in the sky! 한번 질렀더니 멤버들은 파리로 해방받은 백성들처럼 만세삼창! 이 오빠는 부활의 제5대 보컬로 취업 성공! 이듬해 97년 노래 Lonely Night이 킹 왕짱 히트치면서 고생 The End! 행복 스타트인 줄만 알았지만 98년 부활 탈퇴 솔로로 데뷔! 노래 천년의 사랑도 대박이랐는데 어찌된 일인지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섭섭해도 너무 섭섭해!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치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각종 악재가 쓰리 콤보로 덤비면서 무대에서 서서히 멀어진 이 오빠. 그 와중에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목청이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노래를 해댔으니 급기야 2010년! 사람들은 잘 몰랐더랬지만 이 오빠는 혼자서 셀프 은퇴 선언. 그렇게 마이크를 꺾어버리는가 싶더니 때마침 부활의 김태원이 손을 내밀자
손잡어. 덥석 잡아살랑. 안으로는 성대 재활에 힘쓰고 밖으로는 각종 예능을 섭렵하며 부활 대성공. 박광규 그의 전설은 계속된다. GPS, LT, CT, MRI. 기술은 최첨단을 달리는데 사람과 사람은 점점 멀어지는 비정한 현대사회에서 사랑과 자유와 정렬을 노래하는 빌딩 숲속 야수같은 남자 지치지 않는 락스피릿으로 포효하는 가요계 흑표범 블랙표범. 이상 가수 박광규를 알려주마였습니다. 이 인생을 종이 한 장에 표현한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요약을 해보기 해봤습니다. 너무 어리석어요. 어디가 그렇게 어리석어요? 아니, 어디가? 누가 조사한 거예요, 이거? 네. 이거 우리 같이 했습니다. 우리 작가 세 분. 네. 아, 그럼 맨 첫 줄 좀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첫 줄? 그래. 네. 이름, 박완규. 1973년 서울 출생. 땡. 땡. 자, 여기서. 뭐가 틀린 거예요? 네. 제가 언제 서울에서 태어났습니까? 아, 의정부죠? 아닌데요? 송탄? 아닌데요? 부대찌개? 뭐야, 이거 어디야? 저는 충청북도. 아, 충청북도? 아, 그래요? 청원군. 아, 말투가 진짜 안 그랬는데, 뭐. 남이면? 남이면? 적산리에서 태어났어. 아이고. 무슨 리요? 적산리. 적산리? 남이면 적산리. 아니, 뭐, 기본적 이거 조사도 못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야, 이 독설의 기질을 여기서도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아니, 작가분들이죠, 이거. 좋게 말해도 네네. 되는 걸 그렇게. 야, 또 뭐가 잘못됐나요? 자, 고쳐드릴게요. 업 인 더 스카이를 불렀다고요, 제가? 업 인 더 스카이. 이런 창법이란 말인데 그걸 불렀다라는 게 아니라 그 제가 전달이 잘못된 그 거군요. 샤우팅 한번 질러줬더니 그렇지. 이런 의미죠. 그런 스타일의 네. 샤우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부활과 태원 형님까지 네. 대변해서 네. 말씀드릴게요. 론니라이 킹왕짱 히트가 났다고요? 그럼 히트 안 났어요? 다 알고 있는 노래인데. 글쎄요. 아, 돈이 안 돌았군요. 그때도 태원 형님하고 짜장면만 먹었습니다. 아, 노래가 이렇게 히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먹는 건 매일 같은 메뉴였고. 그런데 뭐 원미연 선배님 계시니까 네.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가수들은 뭐 거의 네. 짜장면 곱빼기 정도? 거의 뭐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행사장에 박완규 씨 저 많이 봤습니다. 그때요? 엔딩 가수였어요. 그때요? 네. 엔딩 가수면 자 이제 밝힙니다. 네, 이제 밝혀주세요. 시원하게. 그 당시에 네. 부활이 행사를 네. 맨날 보셨다고 그러는데 맨날 봤다는데? 두 번 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럼 제가 본 게 그 두 번이 다 됐나요? 그때만 오신 것 같아요. 멤버 따로 다닐까요? 아니요. 저희 부활은 또 그 따로 다니다 걸리면 죽습니다. 그렇죠. 너 혼자 돈 벌겠다 이거야. 그렇죠. 예. 김태원 씨 성격을 아는데. 예. 네네. 그때 받았던 금액이 얼마입니까? 네 명이 아, 다섯 명이 200만 원을 받았어요. 아, 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그 중에 40%는 기획사가 가져갔어요. 괜히 물어봐가지고 그때는 그랬어요. 6대 4. 예. 근데 그렇게 됐죠. 예. 돈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 괜히 참... 우울해지네요. 예. 네. 그 1년에 두 번 한 거예요? 예, 활동 런닝라이트 활동 기간 중. 근데 우리가 이거 얘기 듣다 보면 잘못된 것만 수정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네. 그래. 더 자세한 건 광고 듣는 동안 우리 개인적으로 좀 얘기해 보자고요. 네, 네, 네. 자, 광고 좀 들려 주세요. 아, 그래 가지고 생방송 2시 만세 3040 라이브 오늘은 박완규 씨. 완규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 얘기도 재밌고. 이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네. 이 세상으로 자. 나온 표범이에요. 네. 문자가 왔네요. 네. 자, 오구하나님이, 저도 남일면인데요. 아이고. 척산이라고라고라고라. 네, 네. 아이고, 반가워요, 완규야. 응? 칠성이 성님이라고 불러줘. 아이, 걱정 말아요. 뭐, 거기까지 뭐 라디오 다 듣는지 뭘 그려. 아유, 동양이야, 동양. 응? 아이고. 아니, 박 씨, 그, 철성이 형님을 위해서 두 번째 라이브 들려드릴 것 같은데? 아, 그래가지고. 예, 아이, 그가지. 어떤 노래예요? 예. 그, 문세영님 거 어떠요? 아이고, 좋지. 그, 시원한 데서 앉아서 해봐. 아유. 예, 지금 늦가을이니까. 아, 근게? 예. 제목이 뭐예요?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그래요. 칠성이 형님도 잠시 쉬면서 들어봐줘요.
라일락 꽃한 그 맞으면 잊을 수 없는 기억에 햇살 가득 눈부신 슬픔 안고 버스 창가에 기다리네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떠가는 듯 그대 모습 어느 창빈 날린 가을 오면 아침 찬 바람에 지지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잊지 않으리 내가 사랑한 얘기 저 별이 지는 가로수 하늘 밑 그 향기도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떠가는 듯 그대 모습 어느 창빈 날이 가을 오면 아침 찬 바람에 지지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잊지 않으리 내가 사랑한 얘기 여위여가는 가로수 너를 알았지 내가 사랑한 모습 저 별이 지는 가로수 하늘 밑 그 향기도 아는데 내가 사랑 그때는 하나 야. 완전 다른 노래가 되네. 아 이게 이제 이거 이문세 씨 앞에서 네. 부르지 마세요, 이거. 아, 정말 이게 자기 노래로 다 가져가 버리는데 뭐. 내가 사랑한 그대는 알아야죠. 아, 이 상대는 몰라도. 아, 정말 노래를 듣다가 앉아서 들을 수가 없네요. 그 아니, 그냥 서서 이렇게 차례차례로 뒷짐지고 이렇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어쩜 노래를 집중하게 만들죠. 네네. 깜짝 놀랄 만한 그 글이 올라와 있어요. 네. 들어봐 주세요. 1836님. 뒷자리 그 잘 모르시는 번호죠? 네. 모르겠는데? 네. 여긴 송탄입니다. 자, 송탄이니까 또 누구 생각납니까? 뭐, 아이들 생각나죠? 아이들이요, 네. 계속 읽어드릴게요. 네. 완규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태광 20회 완규야, 반갑다. 이름 뭡니까? 그 이름은 안 올라와 자, 있어요. 1836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친하니까. 아, 그래요. 네.
자, 성함을 보내주시고요. 본장이시네요. 그리고 예. 걱정을 했어요. 그래요. 폐에 이상이 있다고 들었는데 너 건강 어떠니? 너 누구냐? 넌 누구냐? 아니 이름을 보내. 나이 40 먹어가지고 이제 이름까지 숨기니 너? 그래서 성함 보내달라고 저희가 다시 예. 또 지금 얘기 드렸으니까 예.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은 저 척산리에서 예. 언제 수도권 그 송탄으로 올라오시게 된 거예요? 아니 뭐 왔다 갔다 이거 예. 아버지의 그 방랑벽을. 아 방랑벽. 하하. 따라서.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 많이 놀았어요. 그래도 아버지 얘긴데. 네. 솔직하게 네. 얘기하네. 네. 네. 아버지도 뭐 거의 네. 락커세요. 아, 노래 잘하셨구나. 네. 노래 잘하시고. 하셨고 네. 예전에 이제 트롬본 악기 하셨고요. 연기를 연주하셨어요. 더군다나 해병대 출신의 월남전 다녀오셔서 오. 그 흔히 얘기하면 영화 그 탐 크루즈나 또 뭐 7월 4일생 네. 네네네. 이런 거 보면 참전 용사들이 그 뒤에 겪는 그 뒷모습들 그 후유증이라든가 네. 그런 감정 그리고 또 네. 여러 아버지 가지. 일화 중에 그 참호에서 그 흔히 얘기하면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알잖아요. 말뚝으로 보초를 이제 보고 서고 계시는데 동기하고 네. 바로 옆에서 동료분이 적군한테 그 자리 현장에서 네. 총탄 한 방에 사망을 하셨대요. 근데 말뚝이라 피할 수도 없고 그렇죠. 도망갈 수도 없고 아하. 3일 동안 거기에서 동료분의 시신과 함께 예. 그런 기억들이 아버지 젊은 날에 아버지를 너무 괴롭히셨나 봐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척산에 있다가 서청주로 갔다가 대구로 갔다가 경산으로 갔다가 저쪽 어떤 시골의 과수원 쪽으로 갔다가 네. 한 7, 8번 옮겨 다녔어요. 그때는 그 아버님을 잘 이해 못하셨죠? 아 그때는 아버지가 제일 무서웠죠. 아버지는 눈 밑에 붉은 그 살기라고 하죠. 아. 그게 시운이 좀 넘으신 다음에 사라졌어요. 그 나이대가 되셔서 예. 이제 힘이 좀. 예. 그래서 척산에서는 태어나기만 했습니다. 그럼 많이 학교를 한 곳에서 제대로 졸업하신 적이 없으시겠어요? 학교는 저 문제 그 네. 예, 여기 송탄 제 친구 예, 20회 예. 그 송탄에서 예. 초중고를 다 나왔고 아 초중고 예. 그러니까 제2의 고향이 송탄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청교 회장할 만큼 집중도 하시는고 그래요. 참 대단하네. 그렇게 이제 아버지 따라서 여러 곳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떻게 해서 가수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가수를 제가 뭐 노래를 처음 시작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때. 수굴 밴드 활동하죠. 수굴 밴드 오한마. 오한마. 오한마는 뭐가 오한마예요? 그 다섯 명이서 그 벽돌 깨는 뭐 그런 겁니다. 때려 부수고 좀 강해 보이려고. 네. 다른 팀도 있었어요. 친구 팀 중에 낫과 드릴이라고. 야, 그 시대 때는 좀 강하게 나 남자 학교는 그래. 근데 왠지 박완규답다. 네, 그러잖아요. 어울리잖아요. 네. 근데 우리 그 전에 이제 여자분들이라고 그랬는데 좀 떼들 그랬는데. 그렇죠. 현철과 벌떼들. 뭐 양떼들. 양떼들 네. 그랬는데. 야, 낫과 드릴. 저희 쪽 그때 이제 금속성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주로 공고 쪽이 그렇게 하는데. 전 상고였어요. 상고면 T장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돼. 참 변천 과정이 네. 참 다양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부활 오디션을 받고 이제 다섯 번째 이제 보컬로 들어가신 거죠. 그렇죠. 네. 그때 무슨 노래를 불러서 오디션에 합격하셨나요? 그때는 현장에서는 떨어졌었어요. 박양규 씨가. 네. 아니, 누가 심 잘 봤어요? 위대한 국민 멘토 사랑의 멘토 김태원 씨께서. 아 김태원 씨가. 바로 넌 안 되겠다. 아니 뭘 어떤 왜? 어떤 면에? 그 당시 이제 팝을 두 곡 불렀을 때는. 네. 야, 끝내준다. 끝내준다. 팝 불렀을 때는. 네. 그래요. 그 끝내주는 곡, 그 팝, 잠깐만 좀 불러줘봐요. 아, 기억이 안 나요. 아, 힘들어, 지금.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아, 또 그럴 땐 기억이 안 나. 오늘 낮 2시 일어났대. 네,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 곡으로, 부활의 노래를 불렀는데, 네. 사랑할수록. 아, 사랑할수록. 이제 너에게 난 아픔이란 걸. 딱 부르고, 네. 눈을 떴는데, 눈 네. 감고 불렀어요. 너무 좀 긴장이 돼서. 네. 눈을 딱 떴더니, 야, 끝내준다가, 끝이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는 안 되겠다. 아... 왜냐면, 부활은 우리나라 말로, 우리 말로, 우리 정서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음반을 내는 네. 밴드인데 너는 지금까지 외국 노래만 불러왔던 거 아니냐. 한마디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이런 거다라는 여기서 차이가 난다. 미치겠다. 자작곡이라는 걸 부활 들어가기 전까지 한 곡 정도 해봤어요. 그 동료들하고 뭐 가사 만들어보고 그렇죠. 멜로디 만들어보고 그런데 그때까지 거의 이제 팝만 불러봤죠. 예. 네. 김태원 형님께서 쓰신 곡만 해도 뭐 수백 곡에 달한데 어떻게 이런 감성 이런 음악적 깊이로 프로의 문을 두들기느냐. 네. 그건 안 된다. 그런데 결국 여차저차해서 그 자리에서 불합격되다가 다시 합격됐어요. 다시 합격. 예.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네. 했더니 그럼 합격. 네. 그다음부터 그럼 시키신 게 뭐예요? 김태현 씨가?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 이후부터 절대 영어 노래를 부르지 마. 대단한 김태현 씨의 기준이 아주 정확하게 있군요. 자기 기준이 예. 확실한 분이에요. 예. 아니 혀가 혀가 우리 말할 때 꼬여요. 오히려 어, 랑만 했더니 아니 이젠 너에게 아픔이라 위랑가 너 지금 뭐하니? 이거 일단 가사가 저렇게 되면 전달이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1900년대의 김태원 씨와 네. 2000년대 뉴 밀레니엄 때의 김태원 씨는 틀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는 범접할 수 없는 락커 이미지였는데 그 당시에는 거의 뭐 야차 수준이었어요. 그 금수보다 못한다는 네. 그 야차. 오유. 아 2000년대 갑자기 네. 황골 탈 때 걔가 천선하셔서 그러니까. 사랑의 멘토로. 이제. 그러니까 툭하면 울고 이제 선글라스 면 이제 네. 훌렁훌렁 벗고 이제 국민 할머니처럼 이미지가 굉장히 진숙해졌어요. 많이 변했어요. 네. 네. 아 그래서 저는 그래도 자부심을 느낍니다. 아. 1900년대. 김태원 씨 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렇죠. 예. 네, 유일한 분이 되시겠네요. 저도 그 현장에 유일한 그저의 또 예. 사람이었습니다. 예. 대단했었어요. 아까 그 태광 20회에 그분 네. 성함 왔어요. 뭐라고 네. 자, 1836님. 야, 너무 오래돼서 네가 모를까봐. 내 이름은 준기다. 쑥스럽네. 네, 준기랍니다. 송준기입니까? 송준기. 아니, 송준기가 나온 동창이었나? 준기라는데 이따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아, 오늘 한 시간이 안죠? 저기 박광규 씨. 네. 네. 아, 한, 벌써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마지막 한 곡 남았는데 이게 좀 섭섭해요. 아, 그러니까요. 나는 나 잠깐만. 이거, 아, 잠깐만. 제가 할 얘기가 있어요. 이 작가님들 좀 이 조심 좀 해. 뭐 이거 막 갖고 와서 이거 해야 되고 노래도 몇 곡 더 해야 되고 의욕만 넘쳐 하지 말아야. 그러니까 그 의욕을 우리. 한 번만 더 나오시면 안 되겠어요? 아, 두 시간을 달라니까요. 아. 조용남 씨한테 허락 맡아야 돼. 뒤에 그 지금 라디오 시대 때 하려면. 아, 예. 그니까 다음에 한 시간만 더 좀 배려해 주십시오. 지금 얘기 조금밖에 못 됐어요. 예. 나도 아니, 오래간만에 만났잖아요. 지금 뭐 그냥 귀에 잠깐, 약간 들어올 만. 그치? 하니까 그냥. 요럴 때 우리가 또 이제 광고주들이 요때 딱 박아놓습니다. 네. 사람들의 귀가 열려있을 때!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이 문자가 지금 쇄도하고 있네요. 네, 네. 아, 인기를 지금 반증하시는 거예요. 자, 컬트는 박완규 씨 목소리를 썩은 목소리라고 했잖아요. 두시만세 애청자분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3269님, 목소리 썩긴 확실히 썩었는데 참 이렇게 표현한 게 옳을 것 같아요. 멋있게 삭은 목소리다. 이게 잘 삭히면 그냥 발효네. 맛이 제대로 나잖아요. 이 발효야. 그럼요. 그래, 이제 어디 가서 뭐 얘기하면은 멋있게 이 삭은 목소리예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우리 박완규 씨 목소리는 정말 시원하게 들었네요. 네. 저희 몇 마디 안 했어요, 오늘요. 아, 그러니까. 정말 못했어요. 아니, 난 다음에 꼭 만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난 또 공연 가야 되는데 그 공연이 뭐라 그랬죠? 첫 곡 불러드렸던 아이두라는 곡이 네. 달에라는 친구를 위해서 예. 부른 곡인데 그 달에의 간병비하고 치료비를 제가 부담하고 있어요. 네. 세 달에 그한 번씩? 세 달에 한 번씩 콘서트를 지금 진행 중인데, 아, 네. 수호라는 이름의 콘서트입니다. 어. 달에를 지켜주려고. 근데 이 공연은 노게런티입니다. 아, 전체 수익금이 온전히 다 달에한테 그래. 가요. 이 공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같이 달에를 위해서? 아니요, 저만 참여를. 제가 직접 만들고 있어요. 네, 만들고. 예. 아, 근데 이 공연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저도 꼭 그 공연에 네. 참여하고 미량아리랑 가져오세요. 난 노래 못 부르고 같이 이제 참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끝곡은 우리 이번 앨범 수록곡에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박양규 씨의 노래 정리 들으시면서 저희도 정리해야죠. 그래야 되겠네요. 2시 만세 정리됐습니다. 비우다가 비우다가